2004년 중국은 고산 청소년 서천 희망 기여도 페스티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 지옥같은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늠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릴렉스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유명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도 좀 듣고 인생 설계도 하면 이제 학생이 신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또 앞으로의 인생, 나의 인생 설계 여기 보니까 주제가 아주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그걸 만드는 주제네요. 브랜딩 마이셀프입니다. 인간은 하나하나가 그 소 조그마한 우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 소우주다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의 조그만 우주다.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타이틀을 보고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설계를 인생 설계를 잘 해보세요. 어쨌든 그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들 하느라고 수고도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꿈을 새롭게 펼치는 그런 시간이 왔으니까 좋은 옆에 이제 선생님들 또 선배들 많은 조언을 듣고 진로도 잘 결정을 하고 해서 멋진 이제 대학생 으로서의 인생을 즐기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나 자신을 브랜딩하라는 이제 주제라고 여러분께 희망 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로 선택과 새로운 도전 등 삶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소에서 정년 퇴직자 65세 노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젊어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수입을 두 배 이상 올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한 목표를 정하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면은 나이 들었을 때 저나 본스님 여러분 교육장 이런 나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면서 앞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아성 뛰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년부터 해서 한 12년간 이 수능시험을 위해서 노력해온 어떤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능시험은 중간 목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40년 이상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출발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수능시험 좀 못 쳤더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굳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과 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됩니다. 일만 하는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쉬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쉬는데 적극 참여하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반응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 연예계에서 0.11%만이 성공한다는 거 척박한 연예계에서 그 시리즈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는 캐릭터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현재 그 광고계에서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여심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제 그 신문 보도 자료에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처할 취업관 또 대입을 위한 면접관 앞에서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드라마는 그가 독백을 할 때에 시청자들이 그것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면접관은 단 3초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아, 우리 대학교에 필요한 인재구나. 아, 우리 기업에 적절한 인재구나를 첫인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